보살은 자리가 엄청 중요해요. 자리. 이게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방식이죠. 아, 나는 보살은 이타라고 생각했는데요. 남을 도와야죠. 이타. 이타가 보살의 맛이죠. 맞는데요. 저는 자리나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리, 자리나 잘하시. 소승이 아닙니다. 저는 소승이 아닙니다. 대승인데 대승의 답도 자리나 잘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잘하라. 자리를 잘한 만큼 이타가 됩니다. 자리가 엉망이면 이타가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 본법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깨어나게 생각을 자명하게 감정을 올바르게 기운은 충만하게 해놓으시면 여러분은 주위에 엄청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조건으로 살아가시.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세요. 생각이 자명하지 않아요. 감정이 치우쳐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남을 만나면 무조건 남한테 해를 끼치게 돼 있고 남을 안 만나고 이러고 집에 계셔도 여러분 가족들은 불편해 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집에서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상 안 된다고 인상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합니다. 아, 불편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지. 왜 거실에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야. 끙끙끙한 에너지를 막온 집안에 뿜어내고 있어요. 뭐 뜻대로 안 된다. 안 되면 괜히 또남 탓해요. 내가 가정이 있어서 이런가 보다. 출가했으면 잘 됐을 것을. 산에 가서 또 끙하고 계실 겁니다. 답이 없어요. 뭔 소리냐? 자리 한 만큼 이타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리가 이타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육바라밀로 건강하게 해놓으면요. 주변에 복이 막 그냥 알아서 흘러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을 막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운지도 모르게 돕고 있어요. 태양이 지구를 데필 생각도 없지만 지구 옆에 오기만 하면 지구 불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공부만 잘하고 있으면요. 남을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도 도움받고 갑니다. 아, 멀리서 왔습니다. 아, 마음이 같이 공명이 일어나니까 아, 좋네요. 이 마음이군요. 하고 갑니다. 여러분은 뭔 소리야 할수 있지만 상대방은 도움받고 갑니다. 알아서. 신통한 일이 일어나.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뭘 도와주네만 해도 없는데 상대방이 도움받고 가요. 여러분이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자동으로 공유가 돼요. 이건 내 거야라고 여러분이 울부짖어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지 마, 보지 마, 막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하다는 건요, 그냥 이게 연계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막 도움을 줘버려요.